윤석열 당선인께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을 지명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삶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치 혐오를 키우는 일을 이어가선 안 됩니다. 우리도 윤석열 당선인의 도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에 민주당의 관심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들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도발을 해도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한동훈을 내세워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 보복에 검찰 시대를 열겠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민생과 국민을 돌보는 일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